저를 좀 오랜만에 흥분되게 하는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Yo, what's good,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 생각에는 핫한 말레이시안 힙합 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청했던 말레이시안 힙합 뮤직 비디오 중에 가장 릿한 음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이 곡이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 음악이 나온 지는 몇 달 된 것 같더라고요. 뮤직비디오가 이제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 비슷한 시간에 올라온 거죠. 이 아티스트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젠나칼과 연희보이입니다. 젠나칼 같은 경우는 제가 카프라이스의 예전에 Bar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 젠나칼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죠. 얼마 전에 젠나칼과 이 연희보이라는 이 두 명의 아티스트의 그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안 한 콘텐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음악을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적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음악을 들어왔는데, 가장 트렌디하고 프레시한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음악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젠브루, 이 뮤직비디오의 이름이자 공명의 이름 젠브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틀리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젠브루를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질투라는 뜻이더라고요. 가사도 전반적으로 해석을 또 해봤는데, 아주 남녀 사이의 그 질투 에 대한 약간 좀 재밌게 표현한, 익살스럽게 표현한 힙합 넘버인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갖고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나칼과 연희보이의 젠브루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좋아. 인트로부터가 굉장히 리탄 사운드가 예고되고 있어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이 등장하는, 백그라운드에 등장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 이 여성분들 머리에 쓰는 거, 제가 이게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홍대에 이제 유튜브 작업을 하러 나가면은 관광 오신 저것을 착용한 여성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힙합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이분들이 백그라운드로 계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유니크해 보이기 해요. 난 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말레이시안 힙합에 좀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는 뉴웨이브라고 생각을 해요. 오! 아, 너무 기대되는데? 이 연희보이라는 아티스트죠. 이 사람에 대한 댓글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래도 텐타시온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타시온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댓글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약간 레슬러머드의 스웨이리의 바이브가 또 느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목소리가 좀 시원시원하게 들려진다는 거죠. 아, 되게 남성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진짜 끝내준다. 젠나칼은 되게 좀 펑키한 바이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너무 신선해 이거. 아, 펑키한 바이브들이 좀 느껴져요. 약간 개구쟁이 같은 느낌?
제나칼한테는 약간 그런 게 있고 요니보이는 은근히 좀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화장품 회사의 PPL도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아 이거 훅 파트가 너무 꽂혔어. 부루 부루 어 좋아. 제가 그 바울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보았던 제나칼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보다 좀 더 멋있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멋있어 보여요.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이 듀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이 듀오를 보면서 아리프의 소나온도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조합이 약간 비슷하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음악이나 뮤직비디오에 주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진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신선한 사운드입니다. 제나칼 요니보이의 센부루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근자에 들었던 말레이시안 힙합 음악 중엔 단연 최고로 좋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어떤 섣부른 결론일 수도 있어요. 약간 제가 느꼈던 말레이시안 힙합 음악의 약간 공통점은 은근히 보수적인 관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올드스쿨 스타일의 힙합 음악들을 굉장히 좀 존경하고 그런 바이브들을 따라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래퍼들의 어떤 랩 스킬 자체들이 워낙 다 상향 평준화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바이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래퍼들이 랩 실력이 다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힙합이라는 씬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바이브들의 음악들이 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나칼의 요니보이가 굉장히 좀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대상이 되었던 음악들 중에는 좀 파격적인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음악에 굉장히 꽂혀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운동을 가서 제대로 한번 들어볼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이 요니보이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어떤 표현력? 표현력이 진짜 저는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좀 텐타시온의 느낌도 많이 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반전적인 것 같아요. 텐타시온은 사실 좀 어두운 바이브의 음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카리스마 있게 퍼포먼스 하는 부분은 또 개성이 있었지만 약간 그 스웨이리의 약간 바이브처럼 또 느껴지기도 해서 굉장히 좀 알면 알수록 좀 더 궁금해지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저를 좀 오랜만에 흥분되게 하는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